안녕하세요. 트럼펫 배우기인데요. 트럼펫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색소폰도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색소폰. 아이고 참.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악기들 우선 일단 색소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 목에다 어떻게 걸어요? 그냥 목에다 걸면 됩니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고 그다음에 야 이게 색소폰을 가슴 흔들게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그다음에 색소폰을 여기다가 껴야죠. 껴야죠. 그러면 낄때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끼고 이렇게 그다음에 끼고 얘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요거 이제 뭐 종합적으로 피스라고 그러죠. 피스. 피스를 빼고 근데 여기다 뭐 물을 이렇게 좀 담가서 해야 된다면서요? 여기 그리고 요 피스고 요 코르크요? 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 그게 원래가 이제 그 나무는 뭐라 그래 이거? 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여기 나무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 걸어야죠? 얘를 여기 거는 데가 있네. 여기 거는 데가 있네. 여기다가 걸면 목이 걸렸어요. 야 근데 이게 무겁다. 요걸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잡이 요게 입에 싹 들어가도록. 된 거예요? 됐네. 하면 안 요게 지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얘가 서로 요게 간격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걸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또 올리고. 저는 이제 그걸 하니까 이 목기스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어깨 이렇게 거는 걸로 했는데 더 올라가지 안 올라가네? 또 나가지? 이거를 누르면 올라가는 거니? 안 올라가. 이게 옆에 꼬였구나.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는. 됐어. 됐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너무 적으면 이제 요걸 그 다음에 손은, 왼손은 어딜 잡아요? 왼손은 운지가 여기 있는데, 운지가 있는데, 야, 이거 어렵네. 어렵죠. 왼손은 어딜 잡아요? 왼손은요 요 아, 왕손가락 요거를 왼손가락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요렇게 넘으면 요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우선 이제 세 개만 잡고요. 이렇게 요 앞에 세 개만. 세요 개만. 조그만 것도 하나 있네요. 예. 일단 세 개만 잡고. 세 개만 잡고요. 또 바른손은? 바른 손도 세 개. 이렇게 엄지손가락은요? 엄지손 여기다 이렇게 있고 요건? 저 밑에 그렇죠. 아,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이게 저 색소폰 무게를 여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더 힘드네,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디예요? 세 개?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개 이렇게 세 개? 아,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이렇게 아, 이렇게 세 개. 아, 이거 딱 되네요. 그 살짝 잡아요? 살짝? 요거 건드리지 말고 왼손가락은 여기다 이렇게 덮어요? 아니 그 살짝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감싸면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더 밑으로 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또 신기하네 이거. 그러면 이제 위에 세 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저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이거 피스만 빼가지고 이것만 불러야 돼요. 처음에는 예, 저 트럼펫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잡아서 저는 손에 이를까요? 잘안 되죠? 물 붙여야 돼요? 예, 거기 물 떠오셨어? 네. 거기서 그러면요, 요게 이제 걸작이에요. F를 이제 F 할때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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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대로 부는 거지. 됐다. 입을 입을 이렇게 쭉 내미는 게 아니라 F 한번 이렇게 되잖아요. F 할 때 이렇게 입을
그리고요. 여기 꺾어진 데까지 입을 물어요? 아니,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거요. 요 만침에다 문의를 딱 무는 거예요. 아, 여기를? 예, 너무 깊게 물어도 안 되고, 너무 요거 한 1cm 정도에서 그걸 꽉 물어야 돼요. 그걸 딱 꽉 지키고, 여기 꽉 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여기 그 대신 문의를 꽉 물어주고선, 요건 살포시 이제 감싸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푹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주고 이걸 이게 이렇게 감싸면 안 나오니까 요걸 물어주고 요걸 그냥 살구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요 구멍은 꽉 닫히지 않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살짝 붙여갖고 너무 너무 붙여서 소리가 막힌 거예요. 아 이거를요? 응.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아, 제가 색소폰도 쉽다 그러죠. 막상 해보면 아니 나 태어나서 처음 부는 건데 지금 너무 물린 것 같아 이게 아랫니 너무 이렇게 물러진 것 같아. 이게 푸 F F 응. F F F, F. 이거부터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이건 제가 이건 연습을 좀 더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도레미파를 한번 해보세요. 도레미파. 도레미파. 운지를 도레미파. 이건 꽉 끼워갖고 이건 제가 연습하면 되니까. 도레미파. 저 자세는 네.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서 있을 때는 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 그래서 입도 이제 그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게다가 색소폰 사람 보면 이게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딱 고정 잡고 손 딱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저 트럼프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어려냐면요 네, 안 보이니까 저게 저 트럼프에서 누르는 게 세 개 뜨게 해서 그것만 잘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건 제각기 역할이 그러니까 혼동이 온다. 아니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좀 이거 쉬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만만찮은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도레미파솔라 그거는 좀 쉬워요. 그래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아까 네. 세 개 눌렀죠 위에? 네. 이거 세 개 있고 밑에 세 개도 요거만 하나 눌러주면 도예요. 요게. 어, 위에 거 세 개. 세 개 하고. 예. 네. 요거 이제 레 요거만 누르면 레야 레 아. 레이브성 시작한 게 아하. 근데 요거면 또 도야 아. 그건 쉬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트럼펫보다 쉬운 거는 네. 도, 솔, 도를 입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네. 없는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누르면 되니까 네. 그거만으로도 나은 거 이게. 그래 지금은 이제 한 옥타브 안에서만 네, 그건 쉬워요. 네, 한 옥타브에서 네. 이게 이제 저 네.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갔잖아요. 네, 네. 요거 이제 요거 도예요. 네. 요건 이제 다 누른 상태에서 네. 요거 세 개 밑에 네 개 다 네. 누른 상태에서 부르면 그게 도예요. 네 개. 네번째가 어디있어요? 네번째가 밑에 거 네번째가 어디있어요? 요거 아 이거? 아 이거에다 이거? 아 이거까지? 아 이렇게 네개 위에 세개 하고요 도 그럼 레는 뭐예요? 레는 그냥 요거 빼고 고만 띄면 돼 어 그 다음에 미는? 미요? 미 이게 이걸 다 하면은 다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도였고 요 새끼까지 하면
때문에 미는요. 미는 또 하나 뜨는 거예요? 어, 미. 그냥 저 아, 그런 식으로 사료들을 열면 아, 아 그런 식으로요? 눌렀다가 응. 띄면 손 그럼 한씩 올라가요? 네. 그러면 솔라시도는 왼손 또 한씩 띄면 되고요? 이제 보세요. 네, 해보세요. 이제, 네, 이제 해보세요. 도 보세요. 도. 네, 도 다 누른 상태에서 부르는 그렇지. 게 이제 도예요. 네. 보세요. 네. 이거 네, 미. 누른 상 네, 네, 누른 상태 네, 부르는 게 이제 네, 네. 여기서 띄면 이제 미야 이게. 네, 해보세요.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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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응. 요 시 맥곡대를 어, 열 놓고 응. 라를 누르면 이게 도예요. 아 요걸 시라 가지고 요걸 아 고구만 좀 고구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밑에부터 응.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하나씩만 띄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 쉽네. 그러니까 노래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응. 뭐 저 곡조가 다 도레미파솔로 되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 훨씬 낫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 다장조. 예. 다장조는 그냥 야. 바로 부르면 돼. 다장조에서 예.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예. 노래라면은 예. 바로 해도 된다니까요. 오, 좋아요. 그거 꼭 끼세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요? 노래 쉬운 노래 노래 쉬운 노래 어려운 노래 괜찮아요. 아 그거만 해도 훨씬 낫네. 자 이제 내가 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그럴 때는구나. 예. 네. 이걸 혼자 살래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동요 하나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좋아요. 꽃밭에서? 네, 이런 이제 다장조니까는 한 옥타브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리고 이제 요건 낮은 도 있고 요건 높은 도 있으니까. 꽃밭하고 네. 나하고. 그거보다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없으니까 한 옥타브 안에 다. 요거는 이제 아는 이제 솔하네 솔. 네. 솔은 이제 솔라 솔라 솔. 위 손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위에 손에서만. 네. 아, 이건 다 열어놓고 이렇게 아, 열어놓고. 열어놓고. 아하. 맞았죠? 응. 이제 높은 도. 들으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요거까지 쉬운데 예, 예. 다장조 요거 한 옥타브라는 게 쉬워요. 어허. 근데 이제 샵이 이제 플랫 들었다면 그때 이제 복잡해지는 아,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떠올렸는데 이게 지금 피스 소리부터 안 나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래서 요거에 요게 맥히지 않고 부는 게 기술이 들으니까요. 어, 그게 일단 불어줘야지 뭐 예. 하도 했는데 이게 끊어지지 말고. 트럼펫도 그렇잖아요. 트럼펫도 이거 저 손가락 움직이자마자 소리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요 제 피스에서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아, 피스 잘못 꽂았다.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돌리면 돼. 돌리면 돼. 이렇게. 돌리는 거야? 마음대로 돌려 이렇게. 아, 이거부터 소리가 안 나네. 이걸로 한번 소리 해보세요. 네? 이거요? 어려우시면은 이빨을 여기다 딱 물고 네.
입을 이만치 물어주시 아랫입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되네요. 많이 무니까. 근데 지금 모가지가 목이야 너무 지금 내려왔어요. 이걸 더 챙기세요. 어떻게 올려야 돼요? 네. 어떻게 올려요? 이걸 올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너무 바트면은 내리고 알았어. 이렇게 지금 같이 네. 이렇게 아 목소리는 네. 목이 좀 기시니까 좀 너무 당나지? 아니 좀 이게 안 돼. 이렇게 더 해야 돼. 뭘 더 해? 더 내리라고요? 길게 더 아니 더 내리면은 더 내리면은 네, 내리면은 이게 목을 자꾸 잡아 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갖고 그래서 가야지. 이걸로 들어서 올려야 돼 이렇게 아, 내 힘을 좀 줘야 된다고요? 아니 이걸로 오른손으로 이걸로 좀 들어서 입을 맞춰서 이렇게 잠깐만요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큰 거 세 개 네. 오른손은 여기 누르고 한 옥타브 안에서는 쉰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네. 거 세 개 네. 네. 그래서 옆으로 약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를 여기다 쫙 물고요. 여기 그 아랫 잎을 여기 물지 말고 마치 이렇게 해서 운이는 딱 물고. 힘을 줘서 그래. 이제 그래서 그 대신 이빨로다가 여기다 힘을 주고 무는 데 힘 주고 아래 잎은 힘을 빼야 되는데 아래 잎술에서 힘이 해서 이걸 조여줘서 그래. 아니 지금 이제 감이 왔어요. 뭐냐면 이걸 입을 대고 오른손은 세 개 끝에 거 네 개가 하면 도잖아요. 그렇죠? 왼쪽 세 개 그거는 안 봐도 감이 오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는 것만 좀 익숙하면 되겠는데. 그게 처음에는 요 입에 갖다 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그렇죠. 예. 뭐가 뭐 그거 마시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목은 천근으로 예. 목은 천근으로 얘가 지금 막 잡아당기지. 이렇게 부는 것도 아, 이걸 내리다 이렇게 저 이렇게 내리 부는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부는 사람 없어요. 딱 이렇게 부는 거 그냥 부는 중에 내가 이거 하모니카는 10살부터 했는데 아 이거 악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모든 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그러면 나이 먹고 하니까 이게 뭐가 다 더디고 이게. 근데 그래도 이거는 저기 트럼펫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요거 요 저 저기 저 간단한 노래는 나요. 근데요 네. 복잡한 건 이게 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되더라니까. 아, 내가 지금 이제 플랫을 열심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샵은 쉬운데 아, 두 달 됐는데 뭐지 못해. 한번 해볼까요? 그게 그게 아유 이게 새 소리가 나나? 물을 한번 담 것이야. 이게 왜 이렇게 새 소리가 나는지 이거 이게 저 이게 이 소리가 안 나고 아 이거 잠도 이제 이건 제가 연습을 좀 할게 이제 아니 처음에는 혼자서 연습을 시작해 보려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피스를 입을 불고 손을 어떻게 하는지 엄두가 안 나가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건 혼자서 책을 샀는데
엄두가 나고 처음 시작은 좀 배워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벗어나시죠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아까도 했지만 이빨에도 꽝물이 네. 이것도 네. 먼저 든 사람이 너무 패졌어요. 아, 너무 물어갖고? 그래서 꽝꽝 물어야 돼요. 아, 꽝 물 정도 해야 된다. 원래가 여기가 저 이제 고무 빠깅이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 꽝 물고 아랫입술을 심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 지금 이렇게 옥조 이게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삐끗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트럼베스트 보면 이 누르는 거면 살금살금 누르는 게 아니라 힘을 좀 꽉꽉 누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아, 아래를 쫙 무르니까 얘가 다쳤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예. 아래 문 문님만 하고 그렇죠. 청감은요, 이거 안 하고 이거만 부르려고 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소를 길게 불러 그래요. 길게 부르시는데 나 처음에 그때 목소리 못 불었어요. 아 이거 그냥 불면 되는 건데 뭐 네. 그냥 확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제 소리 안 끊어지면 알았어 이제 여기다 일곱 개 대세다 이쪽에 위 세 개. 네. 위 세 개. 위 세 개. 밑에 네 개. 네 개. 예, 여기. 네 개. 네 개. 네. 그냥 부시면 도예요. 네. 예. 다 누르고요. 예, 네, 다 누르고 네. 부면 도예요. 목소리, 아, 장모님 먼저 해보세요. 소리 좀 듣게.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네. 정확하게. 이지 소리가 뭐가 다 눌렀는데 이거 이 세 개 누르고 얘 눌렀잖아요. 네. 그렇죠? 얘 눌렀고 맞아요 이게? 네. 네? 네. 근데 무릉찬 소리가 안 나고?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밑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요거 안 건드렸죠? 네. 이거 맨 밑에 거 눌렀어요, 이거? 이거요? 네. 이상하다. 소리가, 뭐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고, 이게, 이거, 처음, 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웃겨, 웃겨. 그렇죠. 오, 소리가, 이게 지금 엘토 색소폰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굵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예. 자, 한 곡도만 더 해주세요. 야. 찬송가라든지, 가곡이라든지, 뭐. 찬송가도 좋고. 아, 이제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온다. 아. 자, 섬집 아이. 엄마가 성근을 해. 엄마가 성근을 해. 요건 이제 도예요. 네. 요건 이제 저 플랫이 하나 있고요.
소리를 익숙하게 하려면 몇 년 해야지. 아, 근데 이 뭐 옆에 또 요 요 엄지 손가락 하는데 옆에가 또 있어. 이건 또 뭐예요? 그게요. 예. 그게 저 옥티브 옥타브 키예요.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요걸 이제 눌러주고. 저거네 이것도. 저 높은 이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이렇게 올라갈 적에 요거만 하면 되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도. 아, 그러면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요거만 눌러주면 요걸만 눌러주면 다음에 또 요 도 눌러면 이것도 도예요. 그대로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그냥 쉬워. 근데 쉬운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면 이제 복잡하지게. 소나 시까지는 하나씩만 띄면 되는 거죠? 시하고 그다음에 도는 시를 띄고 라 손을 갖다 그러니까 눌러서. 거기까지만 가면 되죠. 거기까지만. 요거 저 도가 안 나오는 거는 요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 손을 내야 되니까. 어, 이게 뭐가 좀 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 스토리가 빠르다. 어, 이거 요거, 좀 낫다 그래도. 얘가 저 손이 작아서 요거 누르고 요걸 누르는데 자꾸만 그래서 아까 멀어요? 이게 아, 연습할 때하고 노래 부를 때하고 잘 안 들어요. 그럼 찬송가 하나만 해주세요. 찬송가. 아, 찬송가. 아, 요 찬송가 한번 해보세요. 쉬운 거로. 꼭 없잖아요, 찬송가 거기는. 이게 무척 어렵더라고. 찬송가 어디 있어요? 찬송가도? 어, 저는 거 별로 없겠네. 놀라우는 애? 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요. 나 같은 제일 살리신? 이게 여기서 무척 어려워요. 이게 연장이 나쁜 건지 아이고 다른 소리가 나더라니까. 연장이 아니라 실력이죠. 이 명필은 붓을 안 가리는데. 예, 요거는 이제 샵이에요. 샵 있는 건데 찬송가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 그냥 잘 나가더라고. 근데 요걸 때 참 뭐 두 달 하셨는데 삑삑 소리가 뭐 나고 두 달 하셨는데 뭐 그냥 뭐 부드럽게 내려가는데 요건 높은 줄.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나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장로님한테 배우고 제가 또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나서 클라리넷도 불던 친구가 있어요. 네. 내가 트럼펫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자 옛날에 트럼펫 하다가 힘들어서 클라리넷 바꿨대요. 그래서 아니 뭐 클라리넷 트럼펫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트럼펫은 금관악기고요. 이 저 색소폰은 목관악기라서요. 달라요. 저는 목관악기 클라리넷을 해서 트럼펫 못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아 이거 가르쳐주지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색소폰이니까 이번에 가서 좀 가르쳐달라고 할게요. 아 이제 연습해갖고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